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 차례로 좀 연결을 좀 해보겠는데 우선 지금 태풍이 아마 그곳에 있을 겁니다. 대전부터 좀 연결해 보겠는데요. 김영현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거든요. 김영현 기자, 지금 현장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상황도 좀 전해 주시죠. 네, 저는 대전 갑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강한 비가 오후까지 이어졌지만 현재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입니다. 바람도 다소 줄어든 모습인데요. 한때 태풍경보가 발령됐던 대전과 충청지역은 태풍 중심과 벌어지면서 주의보로 하향됐습니다. 현재 태풍은 오후 4시 기준 충북 충주 남동쪽 30km 부근까지 북상했습니다. 시속 31km의 느린 속도로 태풍이 다가오고 있지만 최대 풍속이 시속 80km가 넘어 아직은 안심하기 이릅니다. 지금까지 충북 영동과 세종, 대전의 강수량은 180mm를 넘었고 내일까지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대전과 충청권 소방본부에 태풍 피해 신고가 2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일찌감치 태풍 대비 태세에 돌입했는데요. 지난달 집중호우로 뚝이 무너지거나 하천이 범람해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만큼 일부 지하차도와 둔치 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특히 충북 괴산과 충남 청양, 부여 등은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변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